그렇지.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야. 이 대한민국 현실을 냉정하게 따지면. 아, 그러니까 일본은 혼혈 정책이 성공했는데 이게 나는 참 이게 왔구나. 아니 일본은 혼혈 정책이 성공한 게 아니라 그냥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애들 잘 안 뽑으면 된다니까. 나도 혼혈이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혼혈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 아, 나 새끼발톱 갈라져. 나는 사실 우리 셋이서 이게 아니, 나는 성이 우시잖아. 내 조상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 뭐? 인간병기 활. 아 아니라고. 야 거기 아니라고. 요나 아, 우, 아. 요순 우 이렇게 그 나라 왕이나 아 나 호랑캐다. 한 번도 하와이 혼혈 아니었어. 혼혈이 아니라 막 혼혈이지 마. 야 네가 오타를 지적하는 건 아니지. 혼혈을 할 거면 혼혈을 어? 하든지. 정우 형이 불안하다고 하면. 거기에 누구 하나 붙이는 지금 전술이 게. 사실 어. 2번이니까 그러니까 2번, 4번이서 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컨디션 조절이 가장 큰 숙제라고 지금 두 경기에서 답답한 걸 조절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말해서 해봐야 된다며. 지금 이제 A매치가 6월 A매치 말이죠. 슈퍼에이크 4경기 싹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 올라갈 시점이면은 이집트 바로 직전이거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내일 보러 가죠. 아 예.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이 뜨거운 이번 A매치 과정에서의 이슈 중에 하나만 다루려고 그래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큰 우영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뭐 사실 가장 말이 많죠. 예예예. 예, 예. 저희가 이제 큰 우영 이야기를 다 한번 포크다. 예, 해보려고 하는데 포크면 뭐도 큰데 발 봐야. 아니, 대답을 하지 마 그냥 이런 거 하는 걸 하지 마. 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아니 개새 씨. 자. 자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그러고 반응해가지고 이런. 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예예. 예. 자 6월 A매치 이번에 4경기를 저희가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올라갈 시점 정도가 되면 마지막 이집트 경기를 바로 앞두지 않았을까 좀 싶어요. 예. 근데 이번에 코면 코딱지도 크다고. 아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치는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 뭐 여러 포지션이나 전술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은 딱 하나만 찝어서 우리 10조 형님들의 솔직한 진짜로 그냥 솔직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이슈 중에 가장 뜨거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이걸 한 5,000분 정도가 현재 동접을 해서 들고 계십니다. 큰 우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정우영 선수, 이제 독일에서 뛰는 작은 정우영 선수가 있고 카타르에서 뛰고 있는 큰 정우영 선수가 있죠. 근데 큰 우영 선수 왜요? 아, 큰 우영 자꾸 넘어가니까 자꾸. 예. 네. 큰 우영 선수. 모범군님 반갑습니다. 그때 그분이셨군요. 예. 야, 네 개인 방송 아니라고. 근데 여하튼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예. 또 그 저 자리가 수명 미드필더라는 데가 상대 압박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뭐 실수할 때도 있죠. 또 한쪽에서는 야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너무 실수가 많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더 저 대신 들어올 수 있는데 더 뛰어난 선수가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아예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 바꿔서 껴보자 아니면 누군가는 뭐라 그러냐면 야 누구든지 그러면 그걸 대처하건 정우영이 혼자 하건 혼자는 안 되니까 두 명 붙여서 투홀딩으로 가보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약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혼자 쓰고 있는 정우영 선수를 다른 선수로 교체한다. 두 번째, 정우영 선수 포함해서 수명 미드필더를 두 명이라는 투 홀딩으로 간다. 세 번째,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를 바꿔가지고 수미로 한번 써보자. 왜냐하면 저거는 대체할 만한 선수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한 주장입니다. 네 번째는 야 그래도 정우영이 베스트야. 현실론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많은 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번 다른 선수 후보군이 누가 있는지 한번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여기서 더 있을 수 있으면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는 그냥 저희가 훑어놓은 거야. 그리고 예. 지금 K리그 팀과 해외 일부 선수들 다 포함해 시켰어요. 곧 잘해 뛸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도 살짝 포함됐어요. 왜냐하면 수명 미드필더로만 한정하니까 숫자가 좀 적더라고. 그래서 대충 그 역할을 볼만한 중앙 미드필더까지 포함해서 수명 미드필더 정우영 선수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모아봤어요. 자, 울산에 지금 큰 우영 선수가 뛸 수 있는 포지션에서 갈 수 있는 선수들 원두재, 박용우 둘은 딱 말대로 이제 홀딩 볼 수 있는 선수고 고명진은 사실 살짝 위에 쓸 수도 있는데 약간 중미의 개념으로 한번 넣어본 거예요. 김성준도 저 위치에 뛸 수는 있죠.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울산에 더 여기서 뛸 수 있는 선수 있나요?
이 정도죠? 네, 저 정도죠. 이 정도죠? 네. 신영민. 근데 신영민은 지금 뭐 아니 뭐 굳이 쓰자면 뭐 신영민. 오케이. 신영민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다 한번 볼게요. 신영민 여기까지 있어요. 자. 제주 최영준, 이창민. 이창민도 사실은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인데 넣어본 거예요. 다 넣어보려고. 이 정도면 제주도 현재 우리가 뭔가 대표팀에 논의해 볼 수 있는 선수들이겠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네. 만한 선수들은? 오케이. 더 있으면 여러분들 더 얘기해 주세요. 자. 전북현대. 백승호, 김진규, 유재문, 박진섭. 사실 박진섭은 센터백까지 볼 수 있는 선수고. 유재문은 말 그대로 약간 홀딩할 수 있는 선수고. 김진규는 살짝 높지. 위에 있는. 예. 백승호는 위아래 약간 보는데 가보죠. 사실 백승호가 완전한 수비형은 아니지만 선을 봤을 때 네. 이번에 이제 실패를 했죠. 파라과이 경기를 한번 네. 써봤죠. 그렇게. 근데 전북도 이 정도죠. 인천 여름과 이명주. 그죠. 여기 김도혁은 이번 시즌 약간 오른 왼쪽, 왼쪽 윙으로 가야 돼. 아니면 공미 이렇게 맷잘라처럼 뭐, 지고 있어. 네. 그러면은 지금 이명주 여름 이 정도죠. 네. 포항은 신강훈이 원래 이제 요즘은 다시 오른쪽 풀백으로 갔더라고. 근데 거기가 박승우 선수가 있으면서 수미로 뛰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를 다 쳐다본 거야. 3백에서 기반했을 때 좀 변경했던 거니까. 그다음에 이수빈도 저 자리에 뛸 수 있고 요새 이승모가 원래 제로톱 뛰다가 거기 외국인 스트라이커가 오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내려왔죠. 아, 네. 수미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승모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죠? 이승모도 뭐 위로 아래로 갈 수 있고. 그렇죠? 아니, 오케이. 수미 포함시킬 수 있지. 오케이. 그럼 네. 신준호까지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네. 신준호. 그다음에 이승모까지 여기 포함되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됐죠? 그렇게. 대구는 여기 라마스하고 뛰잖아 이진용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라마스는 우리가 대표로 뽑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이진용하고 이용래 선수가 뭐 이 롯데를 뛰니까. 아 이진용이 좋아 이진. 자 이진용 원래 센터백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예, 아주 터프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진용이. 진용이가 좋아. 네 예, 예, 이진용 있어요. 이진용 좋아. 예. 그다음에 이용래도 있고 자 서울입니다. 기성용, 황인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 친구로 하면 백상훈도 한 명 있지 않나? 네, 근데 백상훈은 이번 시즌 자 요렇게 지금 있습니다. 예, 풀백 서령으로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걸 뭐냐면 큰 우영 얘기만 해보려고. 큰 우영. 왜냐면 뭐 풀백 얘기하고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예, 오늘 큰 우영 얘기로만 한번 해볼게요. 수원 삼성 사실 둘 다 부상이라든지 폼이 떨어져가지고 이번 시즌 어려워. 이거 뭐 수원 삼성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최성근은 거의 시즌 아웃 부상일걸요? 근데 일단 는 거예요 저희가. 예, 아마 4라운드인가? 그때 다쳐가지고 계속 못 뛰고 있고 한석종 선수도 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어려운 시기 했지만 예, 예. 폼을 올리는 이제 상황. 네네네. 고승범, 정현철. 그렇죠? 김천상무도. 아, 고승범 좋아. 아 많이 뛰죠. 네. 근데 고승범도 사실 저 친구가 좀 공격적인 선수였다가 수원삼성 와서 수비도 같이 해주고 그치, 뭐 윙백도 가보고 뭐 이제 그래 맞아요. 임대 생활하면서 마음을 많이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최근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죠. 너무 좋아. 예. 아, 좋은 선수들이에요. 좋아, 좋아. 좋아. 예. 강원. 이번에 김동현은 뽑혔고. 예. 김동현도 한국영 선수가 이제 조금 안 좋을 때 그 롤을 좀 잘해줬고. 서민우 선수는 센터백하고 수미하고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는 선수. 원래 센터백이 이제 없으니까 내려가면 원래 위에 있는 선수였으니까. 그렇지. 예, 왜냐면은 발밑이 좋으니까. 예. 서민우는 아예 공격적으로도 잘 뛰더라고. 막 올라와서. 그러니까 저쪽은 완전 올라운드의 느낌이 있더라고. 자 강원도 맞죠 이 정도면 네. 한국영은 아까 얘기했잖아 다쳐가지고 김동현 선수가 그 자리를 좀 했어요 복귀는 저, 했지만 예, 예, 그렇게 몸을 좀 올려야 되고. 자 이렇게 네. 좀 볼게요 수원 FC 정재용 이기혁 그죠 또 더 수원 FC에 우리가 수미나 요 위치로 더 얘기할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이 정도죠 네, 이 정도 네. 우리가 지금 아, 다 김천 상만 권혁규 그렇지 권혁규도 있죠 예, 예, 오케이 권혁규는 이번에 저기 뽑혔잖아 수비형 미드필더죠 예, 이번에 23세 이하 뽑혔잖아요 예, 23세 뽑혔어 그 친구는 예. 그리고 성남은 우리 권순영이라고 부르죠. 우리 권순영, 이종성. 예.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 찾아본 거예요. 자, 이렇게 오케이. 그치 수원 FC 김건웅도 가능해요. 맞아요. 네. 아, 김건웅 축구 오케이. 많이 하네. 예. 네. 네. 해외로 가면 자, 중국에서 있는 손준호. 일본의 주세종. 그리고 또 있어. 혹시 또 있어. 내가 생각 못한 선수가 또 있나? 장현수. 내가 원래 사실 여기다 장현수를 썼어요. 근데 이 장현수의 그림을 그려 놓으면 이게 그게 또 그거로만 너무 또 얘기가 많이 되길래 일단 예 오케이 아무튼 산동 모낭 손준호 칸바 오사카 주사종 성 자 오케이 저희가 일단은 그 위치를 한번 K리그랑 해외 그래도 지금 어쨌든 그냥 풀을 다 찾아본 거야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도 저희가 찾아봤어요 자 그러면 멤버들이 나왔을 때 선수들이 나왔을 때 뽑을 수 있는 선수는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젊은 선수를 뽑자면 이진영 정도 그렇잖아. 이준용 정도. 대구의 이준용.
그 젊은 선수 중에 그러면 고승범도 이미 선발이 됐었고. 아, 그 지금 이 뽑힌 그러니까.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 김동현이나 이런 선수들 뽑혔으니까. 나이가 든 선수들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금 참여하기가 힘들잖아. 아무리 그들이 뛰어난 능력 갖고 있고 또 체력 좋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면 대표팀 팀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템포를 맞추기에는 아무래도 체력.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 둘이야 지금. 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두 명 남았는데 그게 딱 두 명인 거예요. 이 두 명 플러스 원두재예요. 원두재. 원두재 정도.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정도. 그 정도예요. 근데 원두재도 벤투 감독이 밑에 쓰고 싶어하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더라. 센터백. 아니, 센터백 쪽으로. 근데 빌드업 때문에. 이, 아니야.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수비 세우다가 패스 미스 몇 번? 하고 그 센터백도 벤투가 세워보고 수미도 세워봤죠. 네, 근데 수미 전형적인 수미라고 볼 수 있죠. 원두 선수가 원두 선수 선양대 시절에 뭐 공격적으로 나가기도 했었으니까. 뭐 일본 뛸 때는 센터백도 아예 봤어요. 근데 원두 선수가 그때 당시에 폼에 비하면 최근에 좀 뭐 대표팀 불림을 안 받는 이유가 있겠죠. 뭐 어쨌든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원두 선수 활동량이나. 네, 그래서 저는 후보군은 손준호, 주세종, 원두재 요 셋이다. 나는 차라리 이진용. 그 주세종, 이진용, 원두재. 여기에 플러스 이진용. 이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할 선수들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 고승범도 넣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뽑힌 선수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김동현도 뽑혔고 고승범도 뽑혔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아니, 저는 이해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지션을 변화시켜서 수미를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인재풀을 더 넓혀보자. 권경원하고 김민재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가능성이 제가 봐서 거의 제로에 수렴되는 거예요. 0.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자리에 선수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야, 좀 붙여서 싸워봐야 되지 않아? 수비가 더 중요하지 않아? 일단 권경원이 수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센터백을 하면서 더 확실히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지. 수준이. 왼발잡이. 민재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좋은 선수긴 하지만 전북에서 물론 전북에서는 좋은 선수가 많았기도 위로 올리지도 않았지만 그 중앙 수비 수준이 좋다는 거지 그걸 위에서 올려까지 쓰기에는 애매해. 김민재는 이건 다 생각. 아니 김민재를 위에 세우기에는 아깝지. 아깝기도 하고. 네. 그 제일 잘하는데 제일 안 되지. 최종 박스 앞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김민재 얘기는 그거잖아. 정말 많이 뛸 수 있고 빠르고 하니까 다 써보자는 거잖아. 근데 굳이 거기다 쓸 이유는 없다는 거지. 사실. 축구 이 A매치하면서 김민재 뛰는 경기 많이 봤지만 수비형 미들 역할을 하는 센터백이지. 그렇지, 쫓아가서 그렇지. 끊어오니까. 그렇지. 엄청나게 전진해서 하니까. 에, 쫓아가서 끊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재가 없는 게 사실 그 수비형 미들 하중도 엄청 걸린 거야. 아 그럼요. 아 있었어야 돼. 자 그러면 1번 다른 선수로 교체하는 거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어쩔 수 없다면. 네. 뭐 부상 지금처럼 부상이라면. 뭐 카드 경고 누적이라면. 하지만 벤투는 바꾸지 않을 거라는 그럼요. 거. 그럼요. 네. 두 번째 투보란치로 가는 건 가능이 우리가 다 어쩌면 가장 세서 다 동의하고 있는 문제. 3번은 지우고 1번, 2번, 4번은 벤투 감독이 현실적으로 그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의견 중에 어디가 제일 강합니까? 요 네 가지 중에서. 4번이죠, 뭐. 4번이야, 4번. 아니, 우리 자신들의 의견.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굳이 놔준다면 2번인 거지. 저는. 거기에 뭐 정우영이 불안하다고 하면 거기에 누구 하나 붙이는 지금 전술이 사실 2번이니까 그러니까 2번, 4번이 서 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변화 주면 아무들도 주변도 다 달라지는데. 그렇지. 저는 저도 2번이긴 해요. 2번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정우영 선수한테도 이렇게 부담이 많이 가게 하면 여러 가지로 플레이적으로도 부담이 너무 많이 가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너무 가잖아. 경기만 끝나면 온통 다 정우영이야. 진짜 요즘은 여기서도 나와서 지금 다 정우영이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우영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하중을 너무 크게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의 방송 의도는 어떻게 해서 대체적으로 해서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있을까라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봐봐 결국은 세 명 다 이거에 익숙해져 있고 틀이 안 바뀌었다는 거에 이게 우리가 인지돼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저는 전에처럼 뭐 아 이 선수를 넣어서 더 조화를 맞춰야 돼요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야. 세 명이 다 지금 밑바닥이 같은데 안에 있는 툴에서 고르는 건데. 그러니까 벤투가 확고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도 구성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술 변화는 뭐 그건 뭐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일단 벤투는 선수 구성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선수 툴은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할 얘기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툴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 가능하다면 정우영 선수에게 이 집중되는 하중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볼란치라면 더 붙여주는 게 어떠냐. 홀딩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정우영도 변함없이 픽을 받는 선수니까 이제는 그런 부담도 스스로 극복을 해야지. 본인이 월드컵에 초점 맞춰서 컨디션을 만들고 본인이 해왔던 역할을 쏟아내야지. 월드컵 때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툴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누가 한나 1%라도 소홀하면 나머지 99%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말씀하셨는데 이재성이 돌아오면 이제 밑에 있는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 지금은 2선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는 부분이 되게 크다고. 이번에 봤을 때. 그러면 유재성이 좀 들어오면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력도 많고 하니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도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지금부터의 숙제는 지금부터 숙제. 예, 지금부터의 숙제는 팀의 전술을 변화를 주고 보완을 하고 이런 비평이 있어 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는 철저하게 선수 개인 컨디션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남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네, 그래야 툴은 정해져 있으니까 개개인의 컨디션이 다 좋아야 돼. 지금처럼 뭐 황희찬 빠지고 뭐 빠지고 뭐 빠지고 중 부상으로 빠져버리면 원래 잘했던 거 안 되는 거야 아예. 어허. 그러니까 뎁스도 이렇게 두텁지가 않은데 이제는 철저하게 대표팀은 뭐냐면 선수 대표팀 뽑을 그 벤투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 나는 개인... 선수는 이미 벤투 감독은 90% 이상 그래요. 다 정해졌다고 봐. 그러니까 이제는 대표팀은 협회 차원에서 개인의 선수의 컨디션 관리밖에 없어, 숙제는.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아까 형 말한 대로 하자면 어차피 선수도 정해져 있고 우리가 쓰는 전술도 정해져 있잖아. 왜? 모든 팀하고 변한 게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아시안, 아니, 저, 최종 예선 때 우리가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평가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가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얘기였잖아. 그렇지, 한번 해보자. 월드컵 본선에서도. 이미 지금 세 경기 만에 그게 뽀록이 났다고 하면 좀 뭐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싸울 만한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지금의 시스템이 보강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러면 아까 형 말하는 대로 우리가 2018 월드컵 때도 부상 선수가 많아서 어려움이 생겼었잖아. 그러니까 형 말대로 정말 중요한 거지. 항상 체크하고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지도 약간 저는 의문이라는 거죠. 왜?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들도 그냥 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현실적으로는 그럼 요약하면 이거네. 지금 뽑았던 선수들 중에 컨디션 관리, 개인 이게 중요하다. 무조건. 아, 이제는 개개인별로의 컨디션 조절밖에 없어요. 숙제는. 다음 두 번째는 뽑았던 선수들 안에서의 몇 가지 조합 정도는 가능하다. 이 정도잖아. 우리가 얘기했던 거. 큰 차이는 뭐 없을 텐데 이제 그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브라질전 차치하자고. 그건 워낙 실력차가 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치면 칠레 파라과이전에서 우리가 답답하다는 걸 느꼈잖아. 어허. 심지어 지지 않았어. 두 경기 모두. 이기고 무승부했지만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잖아. 그럼 그 답답함이 무엇인지를 코칭 때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답답함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벤투의 머릿속에 있는 베스트 11이 완성되지가 않았잖아요. 완성이 안 됐다? 완성이 없었잖아. 뭐 선수 부상이 있었고 뭐 몇 명 빠졌고 한 명 아 이번에 네. 아 근데 이번에 나는 그걸 이번에 김민재도 빠지고 예. 이재성 빠지고 이렇게 그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있는 선수를 일단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형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 10조가 이렇게 격렬한 거 베스트로, 처음 봤어. 베스트로 아니, 가서 뭘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아니 근데 그나마 무슨 말을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족같은 화를 내고 있어. 아니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화내는 거 봐. 한 세 명 다 말이 맞아 중신아. 그게 아니라 가장 잘하려면 벤투가 그래, 베스트 11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아니 맞지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개개인별로 컨디션 조절이 가장 큰 숙제라고 이 족. 지금 두 경기에서 답답한 걸 조절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 아니야. 아니 그 안에서 해봐야 된다며. 아, 안 됐잖아. 얘 답답하다며 두 경기 다. 그러면 제일 잘하려면 이재성도 있어야 되고 김민재도 있어야 되고 황희찬도 있어야 되고 손흥민도 있어야 되잖아. 아프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 말이 맞다고 했잖아. 내가 그 말 틀렸다고 했니? 아! 아니! 아니 이게 뭐냐고. 아, 늦게 해가지고 화만 내고 가야 돼. 아니 이게 아니라 그 있잖아 호프집에서 이제 대표팀 경기 보고 왔어. 와가지고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야 이제 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쌈 나잖아.
다 어른들인데 왜 싸우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벤투는 4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제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하는 선수 툴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선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형들 그러니까 진정해 진정해. 필요한 건 개개인별로의 컨디션 조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2018년도에 민재 못 나갔잖아. 그런 상황이 벌일 수 있다고 또. 아, 그러니까 선생님 조절을 해주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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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우, 답답하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 여기는, 아니, 난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은 컨디션 관리, 어차피 바꾸지 않을 건데, 컨디션 관리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아, 누가 하지 말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여기는,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부상이라든지 변수가 있으면, 그에 대한,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아, 계속 그것만 믿느냐. 뭐, 이거니까. 그건 감독의 목이고, 여긴 선수의 목인 거지. 너무한 거 아니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선수의 목을 얘기한 거잖아. 여기는 감독의 목을 얘기한 거고. 다 중요하지. 아니, 네. 대표팀 감독이 뭐 하러 있어, 그러면. 감독 없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그래? 자. 오, 답답하네, 진짜. 가위바위보 해라, 예. 네. 가위바위보. 아이씨. 내가 이겼어. 끝.